소아마비 백신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소아마비 백신은 지속적인 예방접종 계획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결과를 산출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례가 되었다. 이 백신 덕분에 소아마비 정도의 심각한 질병은 전 세계에서 거의 사라졌다. 간단하면서도 저렴하며 널리 퍼진 입증된 효과를 가진 방법을 통해 일반 인구 사이에서의 바이러스 전염이 줄었다. 소아마비 백신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의사는 어떻게 관리할까? 소아마비란? 소아마비는 소아마비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이미 사라져 새로운 발병 기록이 없으며 나머지 두 종류는 여전히 발병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 걸친 예방접종의 결과로 낮은 발병률을 보인다. 사람은 또 다른 감염자와 접촉하거나 바이러스가 음식을 통해 이동하고 감염시킬 때 소아마비에 걸린다. 이는 배설물에 의한 음식물의 오염을 통해 발생한다. 감염자들은 대부분 무증상자이다. 이는 어떠한 질병의 징후도 보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증상이 있는 소규모 그룹은 마비와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가장 심한 형태인 마비. 마비는 소아마비의 가장 심각한 형태이다. 가슴 부위를 포함하여 신체 모든 부위로 퍼져나가는 근육 약화를 겪는다. 실제로 호흡 역학을 손상시켜 질식으로 인한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소아마비에 대한 치료법은 없다. 따라서 예방접종은 통제되지 않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능한 접근법을 대표하게 되었다. 소아마비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이다.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이나 오염된 식음료 섭취를 통해 감염된다. 두 종류의 소아마비 백신. 과학계는 두 종류의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개발자의 이름을 따라 붙인 사빈 백신과 소크 백신이다. 첫 번째는 경구로 투여되며 두 번째는 근육에 접종한다. 사빈 백신. 사빈 백신은 약독화 생백신 예방접종이다. 예방을 위해 실험실에서는 바이러스 입자에 유전적 돌연변이를 일으켜 독성을 약하게 만든다. 이런 방법으로 일단 접종하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매우 경미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는 백신이 생성하는 면역력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 사빈 백신의 특징은 소화계 내에서의 복제 능력이다. 이는 접종된 뒤 배설물로 약화된 입자를 방출하여 동일 가구의 공동체의 면역을 돕기 때문에 집단 면역 효과를 일으킨다. 소크 백신. 소크 백신은 우리가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근육 내로 접종한다.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근육에 구멍을 내어 주사하여 백신을 그곳에 주입한다. 이러한 경우 바이러스는 약화된 것이 아니다. 비활성 상태이다. 절차가 다르며 사빈 백신과 비교했을 때 결과도 약간 다르다. 장내 전 과정이 진행되지 않아 이 예방접종은 심각한 형태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집단 면역 효과는 없고 개인이 소화계의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은 막지 못한다. 누가 소아마비 백신을 맞아야 할까? 소아마비 예방접종 징후는 나라마다 다르다. 주정부는 국소역학 및 현재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관리를 위한 프로토콜을 개발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아래의 사항과 같다. 어린이는 면역력을 얻기 위해 반복적인 접종을 위한 일정을 따라야 한다. 어린이는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인구 집단이다. 따라서 목표는 어떤 식으로든 모든 이에게 접종하는 것이다. 어린이는 보통 5회 접종을 받는다. 첫 번째는 2개월, 두 번째는 4개월,
마지막 3회는 6개월, 18개월, 6세에 접종한다. 날짜는 약간 다를 수 있으나 이 연령보다 일찍 접종해서는 안 된다. 성인의 경우 접종해야 할 경우가 적을 것이다. 만약 어릴 적에 해당 접종을 받지 못했을 경우 어린이와 비슷한 간격으로 백신을 맞으면 된다. 소아마비 발병률이 높은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과 소아마비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 전문가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소아마비 백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일반적으로 소아마비 백신은 어떠한 버전에서도 부작용이 거의 없다. 대부분은 주사한 부위에서 발생하며 발적 및 염증과 관련이 있다. 사빈 백신을 접종하면 설사, 메스꺼움, 37.5도씨 미만의 열이 발생하는 경미한 위장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자기 제어적이며 48시간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일부 보고는 더 심각한 반응의 증거를 보인다. 그중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알레르기 반응이다. 다행히도 많은 사례는 없으며 인구 100만 명당 이러한 유형의 부작용이 있는 것은 한 건으로 추정된다. 전 세계적으로 이용 가능한 효과적인 백신. 소아마비 백신은 이 질병을 예방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예방접종 일정을 준수한다고 해서 감염을 쉽게 피할 수 있는 질병은 세상에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와 개인이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수이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소아마비의 완전한 근절에 매우 근접해 있으며 만약 이 작업을 끝내지 못한다면 수십 년의 작업이 낭비가 될 것이다.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예방접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역보건소에 문의하자. 성인인 경우에는 백신 접종 일정을 확인하여 최신 버전인지 확인해야 한다. 병원의 예방접종 병동에서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